매일 저녁 한 분의 스님을 만나 뵙는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관음사 문화부장이신 해달 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그런데 저는 관음사 문화원장이 예. 아니고 관음정사입니다. 아, 예, 관음정사 예. 문화부장이라고 제가 예. 이렇게 소개를 예. 올려드렸는데, 예,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관음정사 문화부장이신 해달 스님 모시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해월당 복녀관 큰 스님의 이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복녀관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불교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1702년부터서 이제 제주 목사 이영상이 불교를 회철을 시킨 다음부터 예. 복녀관 스님께서 1907년 12월 8일 해남 대흥사에서 계를 받기 전까지 한 200년 동안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무불시대라고 그러죠. 예. 예, 예, 예. 그랬는데 1909년 봄에 예. 현재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예. 제주불교는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복녀관 스님께서 이제 그때부터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전에 폐사된 사찰들을 다 중창을 하십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법화사, 고관사, 불탑사 이렇게 아주 많은 사찰을 이제 중창을 하시고요. 예. 이제 새로운 사찰을 관음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과 감방에 창건을 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제주 중심지에 중앙포교당을 창건을 하셔서 예.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복녀관 스님께서는 관음 신앙을 위주로 해서 예. 근대 제주 불교를 재건하신 분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복녀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4대 관음 성지가 있잖아요. 예. 네, 저희 생각은 제주 관음사가 더해져서 한국 5대 관음 성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한마디로 우리 복녀관 큰 스님 제주 불교의 중창조시죠. 예. 네, 네.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미나 네. 그 발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세미나 발표에서 예. 다섯 가지 복녀관 스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크게 예,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았는데요. 예. 예, 이 다섯 가지 문제는 한 학자의 추측과 억측 그리고 객관적 시각을 잃어버린 억지 논리 전개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예, 예. 어떤 건지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예. 이제 복녀관 스님께서 이제 계를 받고 이제 산천단에서 운대사한테 가사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복녀관 스님 자신도 이 스님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구술을 하셨고요. 예. 후대 저희 자손 후대 스님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제주도에 계시는 이제 원로 스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이 학자가 이제 운대사를 이제 뜬금없이 어떤 스님을 하나를 갖다가 딱 붙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잡았고요. 예. 관음사 창건 연도와 창건자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창건 연도가 이제 그동안에 정해지지가 않고 이제 막 이설이 많았었는데 1909년 봄으로 이제 창건 연도가 이번에 고증이 됐고요. 예. 관음사 창건자로는 복녀관 스님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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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녀관 스님 은사가 유장비구니인데 예. 이 학자가 이제 복녀관 스님 은사를 갖다가 느닷없이 비구를 갖다가 놓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비구니사에 예. 비구니가 비구를 은사로 출가한 그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예.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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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전례가 예. 없는데 예, 이런 예. 부분 또 복녀관 스님이 입적하게 된 원인, 예. 입적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항일운동과 모종의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유출을 했고요. 예. 예, 복녀관 스님 입적지 문제도 있었는데 입적지는 원래 이제 관음사였는데 또 이 한 학 이 학자가 또 갑자기 그냥 소림사 산천단 소림사라고 말을 해서 이걸 고증을 해서 관음사로 고증이 됐습니다. 아, 그 학자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예, 한금순 씨라는 학자인데 예. 계속 복녀관 스님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저희가 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전혀 근거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추측하고 억측을 해가지고 복녀관 스님 생애를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이분이. 그분은 왜 그러실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 왜 그러시는지 아마
모종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추측만 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죠. 예. 이번 세미나에서 무엇보다 이제 참 주목됐던 게 1918년 법정사 한일항쟁에 이 독립자금을 전했다. 네. 이런 증언들이 이제 복녀관 스님께서 그렇게 전했다는 이런 증언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네. 근데 복녀관 스님께서는요, 이제 항일 운동, 이게 법정사 항일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좀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복녀관 스님부터서 연구가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녀관 스님 법정사를 창건하실 때 독립운동 투사를 숨겨주기 위해서 창건을 했다. 저는 그렇게 어른 스님들께 들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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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이제, 복녀관 스님께서 대흥사에서 항일운동 하다 돌아가신, 이제, 이게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십니다. 대흥사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정사를 창건을 하셨고요. 예. 이 방동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이시죠. 예, 예. 이제 그분이 이제 후손에게 하신 말씀이, 복녀관 스님께서는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음성적으로 많이 도왔다. 뭐 위험했을 때는 다 숨겨주시고 양식이라든가 또 이게 사람들을 보내야 할 때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자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이번에 또 다른 이 구술이 나왔는데요. 예. 복녀관 스님께서 방동화 스님께 군자금 모은 거를 갖다 드리면 아하. 방동화 스님이 이 제주도 외에 있는 항일운동 조직에게 이걸 이제 이게 전달하는 예, 그 예. 과정을 구술하는 그 구술이 나왔고요. 예. 또 복녀관 스님께서 항일운동을 하실 때 이제 군자금을 제주도에만 전달한 게 아니고 대흥사에도 전달을 하십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대흥사를 통해서 이제 중앙 조직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이제 1900년도에는 아마 이제 예, 이 항일운동 자금이 원흥 스님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고 대흥사의 만당이 조직이 됩니다. 박영희 스님으로 인해서 예. 이 만당이 조직된 다음부터는 박영희 스님을 통해서 이제 중앙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박영희 스님은 복녀관 스님 시대에 제주도에 불사가 있었을 때 여러 번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갔어요. 이 예, 예. 자금이. 예.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건 좀 더 또 연구가 돼야 될 그런 과제고요.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생방송 뉴스 시간이라 여기서 주의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 관음 정사 문화부장이신 해달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